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요, 아줌마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기도 먼저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언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내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근데 대한민국의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커요. 이번에 미국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교황님은 항상 전용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을 타고 오셨죠. 이번에 미국에 갈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가셨어요. 근데 교황님이 딱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으로 가는 내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 나를 여기 있는 모든 탑승한 모든 승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거기에는 무슨 추기경도 탔을 거고 기자단도 탔을 거고 수행원도 탔을 거예요. 근데 교황님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님은 내릴 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승무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13억 명의 대표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야. 가톨릭 신자가 지금 13억 명이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교황님을 수행한 승무원들이 마지막에 후기를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자기네들은 너무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교황님을 모시고 가면서 인생의 최대 비행을 했다고 그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황님도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모 항공사의 부사장은 땅콩 안 까줬다고 매뉴얼 판으로 자기 직원 자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 직원 손가락 마디를 때리고 무릎을 꿇치고 그 다음에 강제로 용서를 청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중요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돈 있으면요 갑질을 너무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갑질 얘기 참 많이 들으셨죠?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분들, 은행에서 근무하는 분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심지어 전화 마케팅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명이 일을 하느냐 하면 700만 명 정도가 일을 해요. 그 700만 명들은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무시하라고 그런 권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라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죠. 작년에 서울의 한 부자 동네에서 70살 먹은 아줌마가 70살 먹으면 아줌마예요, 여러분들.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유엔에서 이번에 유엔에서 나이 재정립이 나왔어요. 나이 재정립이 나왔는데 한 살서부터 17살을 미성년이라고 그래요. 미성년. 예. 미성년 17살을 18살서부터 65살을 청년이라고 그래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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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에서 한 얘기예요. 유엔에서 65살까지는 청년이라고 그래요. 나는 65살 미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청년이 많아 지금. 여기에 청년이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청년이 없다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모회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청년회 활동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청년회. 만약에 내가 65이 돼서 애도 다 키웠고 결혼도 다 시켰고 나는 이제 늙었다. 65이 나는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불행한 분이에요. 자,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65살이 언제 죽느냐면 100살쯤 죽을 거예요. 그럼 몇 년 동안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냐면 35년 동안 매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65, 난 이제 청년, 이제 끝났네? 66서부터 79살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이라고 그래요. 중년. 네. 네. 중년.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엔이 한 얘기예요. 유엔이. 네. 66서부터 79살. 자,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서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노인 한 명도 없어요. 이제 100살쯤 되면은 그때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70살 먹은 아줌마가,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개한테도 드시라고 내가 이렇게 줘요. 하물며 사람한테 5층에서 1층으로. 제가 그 후기를 좀 읽어보니까 그 경비 아저씨하고 친했대요. 친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1층에서 받아먹는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인은 장난일 수 있지만 그것도 꼭 유통기한 지난 걸 줬다는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이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분신 자살을 했겠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피부 이식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우리 사회는요 돈 있으면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며칠 전에도 뭐 스와브로스키라고 무슨 악세사리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점원들한테 이거 고쳐주지 않는다고 무릎 꿇히게 하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끼리 무릎을 꿇히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은 그 제품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만 있다고 좋은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 돈을 쓸만한 인격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있고 뭐가 없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누가 가장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떼, 염소떼 나눠놓고 양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차지해라.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늘나라를 차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곧 내게 해준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노숙자의 집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 그러면은 그 노숙자한테도 대접했지만은 누구한테도 대접한 거야? 그렇죠. 예수, 노숙자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대접받았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대접받은 걸 다 갚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노숙자들한테 한 번도 대접해 준 적이 없어. 마지막 날 예수님한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려운 이웃한테 잘 베풀어 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어. 내놓으라고 내가 해준 거. 해준 거 내놓으라고 따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마와 그의 졸도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들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돼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슬펐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사장님을 하나 만났어요. 도시락 업체, 그것도 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도시락 업체 사장님인데, 우리도 고객을 존중해야 되지만 고객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내쫓겠다 이거예요. 그 선언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참 재미나요. 공정 서비스 권리 안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 참 멋있죠?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로마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맥주집에, 이제 뭐 신학생 때 갔으니까 맥주 막 먹을 때잖아요. 맥주를 먹으니까 떨어지면 뭐라 그래? 웨이터, 웨이터 계속 불렀대요. 그랬더니 사장이 딱 오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왜 나가냐 그러니까, 왜 우리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술 떨어진 거 알면 우리가 찾아가고 필요한 거 있느냐고 물어볼 텐데 왜 내 직원을 종 부리듯 부리느냐고, 이렇게 종 부리듯 부리는 당신은 여기서 맥주 먹을 자격 없다고, 나가라고. 근데 이게요,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가면은요, 아줌마 아줌마 못 불러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부린다고 식당에 가서 어떻게 해? 아줌마 왜 안 갔다 와, 안 갖고 와. 이게 종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이 뒷말이 더 멋있어요. 상품과 대가는 동등한 교환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훌륭한 고객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무례한 고객에게까지 그렇게 응대하도록 교육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고객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물건 살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존중을 받아야 할 훌륭한 젊은이들이며 누군가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 인격적 모욕을 느낄 언어나 행동,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이들을 방치하여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정중하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장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어느 누구도.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이라도 업신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의 수호천사가 하늘에서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요. 수호천사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치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는 치질이 복도 없는 년이라고. 그 치질이 복도 없는 년도 수호천사가 한 분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천사가. 수호천사가. 수호천사 한 분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지금 수호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수호천사가 여러분들 가장 곁에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수호천사가 항상 여러분들을 수호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수호천사 한 분씩 다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가진 자 편에 서지 않고 가지지 못한 자 편에 서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강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신부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예수님께 해준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동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푼다는 것을 늘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활이 넉넉하다 보니 남을 돕는 것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다 보면 실제로 넉넉한 사람들이 돕는 것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돕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돕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강의를 들은 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외모나 학력, 재산 등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나온 경비원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부자 동네에 사는 한 여성이 경비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던져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 경비원은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무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강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통해 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강의를 들려주신 황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마인드 빌딩에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 Thank you.